그럼 명사구는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은 주어와 수로로 구성된다고 했었죠. 그죠? 문장은 주어와 수로로 구성된다. 명사구의 첫 번째 역할은 주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역할은 수로의 부분이 됩니다. 수로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럼 수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수로란 무엇인가? 영어로는 프레디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동사구, 와 선택적인 동사의 보충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문장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주어 더하기 수로 이거로 끝입니다. 이게 문장의 형식의 끝입니다. 처음이자 끝이고. 그럼 P는 무엇인가? P는 V로 끝나거나 또는 V와 동사구와 동사구의 보충어로 되는 거죠. 따라서 P는 V이거나 V 더하기 C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문장의 형식은 이게 답니다. SV이거나 SVC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명사구의 역할은 주어가 될 뿐만 아니라 동사의 보충으로서 C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로의 구성이 V나 V 또는 V-C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럼 V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겁니다. 이게 동사구입니다. 문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문장 내에서 명사나 동사는 반드시 명사구 또는 동사구의 또는이 아니고 미시군요. 및 동사구의 형태로 쓰입니다. 형태로 쓰인다. 혼자만 쓰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구가 되어서 뭉쳐져서 팀으로 움직입니다. 반드시 팀을 구성합니다. 우리가 명사가 팀이 되는 방식은 요 위에서 이렇게 봤죠. 이게 팀입니다. 팀의 핵심 멤버가 2번과 4번이죠. 동사도 마찬가지 팀으로 움직입니다. 동사의 팀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요소와 2번 요소 그리고 3번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필요 없군요. 반드시 와야 될 것이 1번 요소인데 이것이 뭐냐니까 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제는 현재 아니면 과거입니다. 반드시 와야 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조동사라고 얘기합니다. auxiliary라고 얘기하죠.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동사입니다. 근데 반드시 와야 될 것이 바로 1번과 3번입니다. 얘들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1번과 3번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조동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조동사의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달 조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달 조동사는 will, shall, can, may, must, what은 단어들이죠. 두 번째 조동사는 완료 조동사입니다. have, en,
뭔가가 완료되었음을 얘기하는 표현하는 거죠. 세 번째 조동사는 BING, 뭔가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조동사는 BEN, 수동인데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의 반대말로서 어떤 행위, 동작의 주체가 아니라 어떤 행위나 동작의 객체, 비사체, 비동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조동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온다 그러면은 순서는 반드시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로 와야 됩니다. 이 중에 아무것도 안 올 수도 있고 네 개가 다 올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만 올 수도 있고 두 개가 올 수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순서는 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동사구의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apple. I like apples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like라고 하는 동사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만약 과거 시제와 결합되면은 like the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 시제는 이렇게 D를 붙여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왜 현재 시제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걸까요? 그거는 언어가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언어가 합리적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되는, 두 개가 있다. 구별 방법은 둘 각각의 표식을 한다. 1번. 둘 각각의 표시를 해둔다. 2번. 하나만 표시한다. 하나만 표시하면 표시하지 않은 것은 다른 구별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요? 2번이 합리적이죠. 만약 구별해야 되는 것이 3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셋 각각이 표시를 한다. 하나만 표시한다. 세 번째 한 두 개의 표시를 한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셋 중에 어떤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비효율적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만 표시해가지고는 세 개가 구별이 되지 않죠. 그리고 세 개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두 개의 표시라는 거죠. 그게 부정관사입니다. 부정관사를 보면은 어와 응과 제로 이 세 개가 불특정한 대상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세 종류가 있죠. 그런데 어, 언 그리고 세 번째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언 대신에 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시됐다. 불특정한 하나, 불특정한 하나인데 몸으로 시작하는 거, 불특정한 다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개만 표시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자동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적용된 것이 바로 부정관사이고, 그리고 또한 시제인, 현재 과거에서 과거형만 있지만 현재형이라고 뺄 뜰 없는 이유입니다. 동사의 기본 형태가 있죠. 근데 기본 형태는 기본형이지 현재형은 아닙니다. 이게 동사구의 구성이 됩니다.